아리스 EQ 900. 오늘은 숏바디입니다. 불과 이틀 전쯤 제네시스 EQ 900 자 5.0 리무진 버전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연식의 제네시스 EQ 900 하지만 오늘은 숏바디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로 인한 가격적 메리트가 보다 높은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3.8입니다. 3.8 AWD 4륜 구동이 채택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4륜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거기에 320만원 상당 뒷좌석 VIP 시트 4인승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인승 대비 4인승이 차값이 좀 더 비쌉니다. 자, 중고차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지만 신차의 경우는 약 300만원 초반 정도 이 정도 옵션 가격을 추가로 지불을 해야 4인승을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EQ 900 리무진과 뭐 거의 유사한 이런 옵션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도 되겠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인승 VIP 시트를 비롯해서 전방에 풀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키 통풍 메모리 시트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자 이런 부분들은 모두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프레스티지이기 때문에 어떤 옵션이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막강한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역시도 갈색 이 브라운 톤의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죠. 자 패들 시프트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 전자식 기어봉 블루링크도 역시 지원을 합니다. 자 이 등급 자체가 높은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천장에 스웨이드로 마감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직물 재질보다 확실히 이 고급스럽죠. 보통 이 고급차라고 할 수 있는 차량에는 이런 스웨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벤츠와 BMW 역시도 S클래스나 7시리즈 이런 최고봉 차량에 넣어주기도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자 주행거리가 조금 많습니다. 21만 5천키로 자 장거리 주행을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상태가 중요하죠. 현재는 입고 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이제 상품화가 다 어느정도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하부점검만을 남겨놓고 있죠. 일단 주행거리 대비 일단 하체가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어떤 헐거운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고요. 뭐 엔진과 변속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관리 상태가 뒷받침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행거리에서도 이 정도의 컨디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대형 세단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주행거리를 많이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차주분님 역시도 이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신데 장거리를 타심으로써 주행거리가 누적이 됐지만 그에 따라서 다가오게 되는 이 가격적 메리트 자, 이 똑같은 사양의 어떤 뭐 4인승, 5인승 그런 걸 떠나서 3.8 프레스티지의 4륜 구동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주행거리가 적다라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 이런 가격대를 보여주죠. 하지만 현재 이 차량의 방송가는 2,750만원입니다.
정말 매트 있습니다. 자, 하부 점검에 어쨌든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주행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상태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구입을 했을 때 이 차량에 있는 소모품 각종 케미컬류를 비롯해서 전부 다 교체를 해도 약 100에서 15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어떤 이 파츠에 따라서 그보다 더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주행거리 약점이 있지만 상태 좋은 차를 잘 고른다면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면서, 물론 가격이 싸면서 키로수 좋고 옵션 좋은 차는 없습니다. 거기에 무사고 차량이라면 더더욱이죠. 어떤 사고가 있든 이처럼 주행거리가 조금 있음으로 해서 가격적 메리트를 찾아야지 돈은 조금 주고 싶은데, 보편적으로 이 원하시는 주행거리가 낮고 옵션 많은 그런 차량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하체 점검에 가서 하체 소모품 역시도 확인을 할 거고요. 일단 주행상에서는 합격입니다. 어떠한 잡소리도 들려주지 않을 만큼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하부 점검으로 가서 현재 2700만원대의 가성비 좋은 EQ900의 하부를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 점검! 네,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1417 EQ90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일은 교환 안 하셔도 되겠죠? 깨끗하네요. 아래쪽 럭한 커버 여기는 크게 안 보이네요, 그죠? 네. 보이지 않습니다. 벨트 괜찮고요. 안쪽 바깥쪽 트레이터 다 있죠. 네. 대퍼플리도 괜찮아 보이고요. 오도펌프 한번 싹 바꾼 것 같네요, 그죠? 네. 오도펌프 좀 새 거네, 그죠? 요 색깔하고 여기 오도펌프하고 틀리죠? 색깔이. 네, 다릅니다. 네, 틀리죠. 오도펌프 한번 손본 것 같아요. 라제트 상부 쪽 이상 없는 것 같고요. 냉각수, 빨간색 냉각수가 들어갔네요. 네. 한번 바꾸셨네요, 그죠? 네, 녹색이 들어가는데. 원량 한번 볼까요? 원량 또 정상입니다. 브레이크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LH 쪽 뱅크, 로컨 커버, 가스켓. 네, 노연 안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는 뭐 특별하게 세고 뭐 이런 건 안 보이죠? 네, 안 보입니다. 괜찮네요. 자, 브레이크 패드요. 앞에 90% 정도 남았고요. 네. 어팡 앞쪽 부싱 괜찮고요. 볼 괜찮고요. 뒤쪽 부싱 크랙은 안 보입니다. 네, 볼도 괜찮고요. 따라서 뒤쪽 라이닝 바꾸신 데만 됐네요. 네. 순정 넣었고요. 네, 90%에서 남았습니다. 자, 일단 밑에 들어왔고요. 라제이터 밑불 냉각수 새는 곳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네요. MD 괜찮아 보이고요. 올필터 일단은 뭐 누유는 안 보입니다. 하와에 물이라든지 오염 묻어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앞쪽 올펜 쪽에 누유 없고요. 접속 젠트 외측 괜찮고요. 외측 괜찮습니다. 볼 등기와 부트 괜찮고요. 핸드볼 괜찮고요. 앞쪽 원부싱 괜찮습니다. 뒤쪽 뒤쪽도 괜찮네요. 반대쪽 넘어갔습니다. 지금 괜찮고요. 원부싱 괜찮죠? 네. 저게 괜찮고요. 뒤쪽. 이쪽도. 괜찮아 보이네요. 자, 승기와 부트 괜찮고요. 볼, 링크. 이상 없고요. 조인트 외측 부트. 외측. 바깥쪽에서 하는 가능합니다. 외측. 외측 괜찮죠? 틀림 없죠? 네. 유니크를 확인하셨네요. 아, 근상 없습니다. 자, 얼핏 쪽은 누이 없고요. 네, 없습니다. 엔진 좌측 처음에 있는 쪽도 뭐 오일 안 비치죠? 네. 네, 괜찮습니다. 아래쪽
괜찮고요. 콰토르네요. 네. 4륜이죠? 4륜입니다. 앞쪽 프렌지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고요. 자, 미션 괜찮습니다. 자, 미션. 미션 누이는 거 확인할게요. 측면. 미션 측면. LH쪽 측면. 깔끔합니다. 네, 깨끗하고. 운전석 쪽, 아, 조석 쪽. 깨끗하죠? 네. 네. 뒤쪽 볼까요? 뒤쪽. 뒤쪽도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뒤쪽 깔끔하죠? 프로펠러 샤프트. 여기 보시면 볼팅 흔적 한번 보이네요. 네. 미션 한번 내놨네요, 그죠? 예, 미션을 한번 내놨죠. 볼팅 흔적 보이네요. 뭐 에이스를 받거나 받았겠죠. 여기부터 서비스를 받든지. 뒤에 프로펠러 샤프트도 깨끗하고요. 고무도 괜찮네요. 쭉 각결 좌우로 커버 괜찮고요. 머플러 쭉 따라갑니다. 뒤까지 왔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 괜찮고요. 네. 뒤쪽 대우 깔끔하죠. 네. 조인트 내측 외측 이쪽도 내측 외측 다 괜찮고요. 부싱 센터 다 잡고 있고요. 볼 상부조 부싱 괜찮고요. 저기 볼 부싱 스프링 부싱 그죠? 뒤쪽 스트랩을 연락하죠. 반도공도 괜찮고요. 윙크 괜찮고요. 여기 또 빼놨죠. 보강 여기 보강 그죠? 여기 보강 여기 보강 푸싱 이쪽 푸싱 이쪽 푸싱 볼 상부 쪽 저쪽이 볼 저기 상부 쪽 볼 푸싱 푸싱 아, 괜찮네요. 센터 잡고 있죠? 여기 들어갔죠? 좋고요. 인사 넘습니다. 진동벨 달려있고요. 네. 네. 휠파 잡아주는 힘이 괜찮죠? 두 개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앞쪽도 앞쪽도 괜찮네요. 네, 앞쪽도 다 깔끔합니다. 점수 에임 에이 핸드 머플러 깔끔하고요. 조금 뭐 약간 조금 손동네 좀 당기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뭐 할 게 없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